원하는 모든 기술 오직 경남대 미컴에서 인싸 여기요. 오늘도 어김없이 학교를 간다. 오늘은 아침 9시 수업. 늦잠을 잔 나는 시간이 없어 앞머리만 감는다. 부랴부랴 짐을 싸고 집을 나선다. 멍을 때리고 있는데 택시 아저씨가 말을 건다. 학생, 전 학과 다니노? 아, 저 경남대 신문... 아니,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다녀요. 미디어? 그게 뭐고?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다.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란 뭘까? 갑자기 나의 뇌리에 스치는 한 단어. 바로 인싸. 인싸요. 여기서 인싸는 인사이더라는 뜻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. 경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왜 인싸인지 지금부터 내가 증명해보겠다. 인싸의 첫 번째 조건, 말하기 기술. 우리 학과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뉴스 연습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습득하고 그 이후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과 같은 심화 수업을 통해 말하기 기술을 향상시키지. 두 번째 조건, 글쓰기 기술. 우리 학과는 글쓰기 튜터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주제에 맞는 다양한 글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글을 완성하지. 이 프로그램은 글을 다듬고 글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글쓰기 기술을 향상시키지. 세 번째 조건, 홍보 기술. 우리 학과는 역량 강화 수업 중 하나인 한마 PR 메이드 사업을 통해 홍보 제작 실습 능력이 심화되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지. 또한 광고 세계 광고 수업을 통해서도 홍보 기술을 향상시키지. 네 번째 조건, 실무 능력 기술. 우리 학과는 KU 콘텐츠 베이커리 스튜디오에서 콘텐츠 시장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의 영상 촬영 및 제작을 할 수 있지. 또한 현장 실습 인턴십을 통해 각종 기업, 신문사, 방송사 등을 방문하여 해당 직업의 업무 체험을 통해 실무 능력 기술 또한 마스터할 수 있지. 안녕히 가세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한 네 가지 능력을 모두 다 융합시킬 수 있다는 거야. 이러한 능력을 모두 갖춘 우리는 험난한 사회에 진출해서도 끄떡없지. 어떤가? 이 정도면 경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최고의 인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? 원하는 모든 기술 오직 경남대 미컴에서 인싸 여기요.